오늘은 스피닝 없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대신에 음악이 필요해요. 한국으로 복근을 만들기를 할 건데 물론 이거 한번 한다고 복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, 복근이. 근데 우선 오늘은 이렇게 곡을 한번 하고 나중에 신청곡을 주셨는데 제가 안무를 이렇게 해도 안 된다, 뭐 박자에 맞춰서도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복근으로 넣겠습니다. 콜? 콜. 예, 네. 노래를 틀 거예요. 노래를 틀어서 저희 스태프분께서 뭐 4, 2, 싱글 이렇게 드릴 거예요. 자, 4 같은 경우는 레그레이즈를 할 거고요, 2를 할 때는 크런치를 할 거고, 싱글은 바이시클 크런치를 가게 됩니다. 제가 여태까지 복근 운동을 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레그레이즈랑 바이시클 크런치랑 그냥 크런치 할 때가 진짜 복근의 최고인 것 같아요. 자, 4를 하다가 레그레이즈를 하다가 약 10초 단위로 끊을 건데 노래를 끄면은 그때 제가 그 자세 그대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.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. 한 곡으로 복근 만들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렛츠고! 우선 처음 곡은 끊으면 안 돼요. 네, 클럽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가는 걸로. 노래 끊는 거 없이 가보겠습니다. 저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. 뭐가 나올지, 뭐가 나올지. 자, 4는 레그레이즈, 2는 크런치, 싱글 바이시클.
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세요. 무슨 노래일까요? 콜, 그 입술 뺏었어. 자, 노래에 맞춰서 하는 건데 10초 단위로 끊는 그 복근 운동은 그 입술을 뺏었어. 그 입술을 뺏었어. 명곡이 탄생했죠. 그 복근을 뺏었어. 가봅시다. 속도는 스피닝 속도로 가는데 12 속도로 가면서 이거 맞춰서 어떻게 하지? 박자는 맞춰야 되지? 니 흐려지는 순간이었어.
쉬세요. 싱글 들어가세요. 진짜 이거.
목을 끊어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진짜 힘들거든요. 스페이스바 일시정지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하셔야 돼요. 알겠죠? 한 곡을 다 하셨으면은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곡 바로 들어가세요. 이거 뭐 해봤자 3분이거든요. 3분에서 4분? 그 노래에 맞춰서 박자에 맞게 바이시클 크런치 혹은 그냥 크런치 또는 뭐 레그레이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. 좋아, 완전 좋아. 네, 복근. 네, 이렇게 한 곡으로 복근 만들기. 물론 세 곡을 했지만 1세트, 2세트, 3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 곡을 다 하시면 좋고요. 솔직히 한 곡도 힘드실 거예요. 아니 뭐 안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한 곡도 되게 힘들었어요. 근데 한 곡을 나중에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이 한 곡을 다 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을까요? 그거를 열심히 하시다 보시면은 복근이 장착될 수도 있을 겁니다. 네, 박자에 맞춰서 하느라 제가 빨리 한 건데 페이스 조절을 내 몸이 가는 대로 한번 이렇게 잘 해보세요. 한번 나도 레그레이즈를 세미 두 번 할 땐 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도 배가 아파요. 근데 너무 좋으니까 복근 운동 막 혼자 개소 세면서 하면은 힘들잖아요. 막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50개까지 막 세고 막 그런 되게 지루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틀으면서 하니까 좀 힘들기는 해도 재미는 있네요. 운동을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제가 이렇게 제 영상을 보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영상 많이 봤어요. 영상 많이 보시는데 영상 틀어놓고 자기 능력치에 따라서 자기 근력에 따라서 내 몸이 가는 대로 아시겠죠? 그럼 그렇죠. 나 이거 보면서 하겠다.